화이팅! 오케이. 서울랜드 렛츠 기리던. 한 달에 얼마냐? 한 달에요? 사과, 물, 맥주가, 커피. 일단 마늘술을 이렇게 맞나? 아닌가? 이게 나에겐 부자의 맛인 것 같아. 사과를 하나 싸주고 이제 얘네들을 싸가지고 인턴들도 다 빼주고 인턴 챙기고 챙기고 챙기 챙기 와일드 담백해봐 크런치 커피 장코스 일어났어요. 잘 일어난 장코를 데리려고 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Danko. 내려주고. 안 돼. 다시 와줄까? 와, 얘 왜 이렇게 됐냐? 아, 이거 위에다 두면 안 되는구나. 배웠다, 배웠다. 장코 밥 줘. 왜냐면 이걸 참 안 들어감. 이거 밥을 미리 줘야지 이거 똥까지 세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줍니다. 언니가 송영이 미안해? 언니 손 씻었어. 잠깐만 이제 끓여줄게. 밥 편하게 먹어. 너무 귀여워. 사랑해. 굉장히 따뜻해. 오케이. 됐어, 됐어. 얘도 입고. 최대 입시생 같은 스타일. 포켓에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2번 출구 짠. 2번 출구로 가면은 저기 벌써 등산객 선생님 보이죠? 푸른 것 봐. 지금 몇 시냐면 지금 아침 10시도 아직 안 됐는데요. 붓기가 이따가 산행하면 어떻게 빠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햇살 좋아. 햇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단 여기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 성계산 방향 쭉 가라고 돼 있고 따란 이렇게 고수님들 따라가다 보면 여기 윈터폴 돌다리가 나옵니다. 따란 산행을 보면 엄청 오래 오신 코스가 느껴진 것 같아요. 오이가 먹을 수도 있겠는데 오이 향기 나는 모습은? 오이 한개? 언니 안녕하세요. 혹시 오이 한 개만 살 수 있어요? 한개 1,000원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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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이 1,000원 보냈어요. 이거 씻어 먹어야 되죠? 씻은 건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부드럽다. 가방 메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살결이 닿았는데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꿀잠은 못 잤더라도 진짜 땀내면서 왔어요. 전철에서. 으쌰! 너무 배가 고파. 배고파서 이거. 꼭 씻어 먹어야 하나? 근데 약간 씻어야 될 것 같이 생기긴 했어. 비주얼이 좀 씻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꼬다리도 달려있고. 네. 앞에 이렇게 갈비만 먹어도 될까? 먹을 거예요? 자, 물을 주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직 있는가 보다? 네. 안녕하세요. 몇 기가예요? 몇 기가가 들어있냐고? 512기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 번 사요? 이거 한 주 뭐 사겠네?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집게군단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굴다리 딱 나오니까 뾰롱 대박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밀레로 도배를 하고 왔는데 밀레가 있죠? 들어가 봐야죠? 뭐가 많네. 짠, 내 옷도 있을까? 여기서 내 옷 찾기 오네. 루디 프로젝트 Somewhere outside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먹다 들어오면 다리가 깎았으니까 제가 놓은 부분까지만 다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안녕하세요. 아니 매니저님 여기 계시죠?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아이스예요. 아이스. 따뜻해 보였는데 시각적인 게 굉장히 저 종이컵의 효과가 큽니다. 종이니까 따뜻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스. 여러분 저의 매니저님이에요. 이런 것도 있나 봐. 이게 뭐예요? 몰라.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이거 얼굴에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 우와. 오, 귀야. 안 움직이는. 지역감이라서 조금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우와. 사진을 찍어. 오, V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선글라스를 끼고 찍어봐야겠네요. 다음처럼. 야! 누디 프로젝트라고? 처음 알았어. 내가 아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예쁘다. 골프 아웃도어 러닝 베이스볼. 예쁘다. 우와. 이거는 스타워즈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멋있는데? 스타워즈 에디션. 사진을 찍어 가시면 돼요. 이런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나 밀레니까 밀레 보러 올 거야. 여기 내 옷이 분명 있다고. 이게 내가 입었을 때는 못 봤는데 여기 어깨에도 이렇게 있었네. 윈터볼 줄다리 같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럼 여기 제가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이 사 먹을 거잖아요, 지금.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진짜 부드러워요. 그럼 전철에 만약에 자리만 있었다? 기절해서 코 잘 잤음. 검정색도 있네. 아, 이거 아니네. 그리고 짜잔. 이거 나 가방 안에 있는데 뒤에 거랑 똑같은 건가? 다른 거 같아.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아, 이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겐지가 나네. 겐지. 말이 안 나. 까맸다. 근데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야. 플레이어 자켓 그대로 중간에 이제 껴있는 레이어용 자켓인 거고, 이거는 좀 더 빵빵한 게 루트업 중량 다운 자켓. 이게 엄청 토실토실해요. 잠깐 내려놓고. 이게 이름이 다운 자켓인데 이거는 단단하고 묵직해서 한번 입어봐야지. 싱싱해요. 이게 손목 시벌이. 이거 꼭 있어야죠. 갈아 만들어가게. 어, 이거 이쁜데? 멋있죠? 하시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자고 싶네요, 갑자기. 변화한 하이, 따따합 하이. 뭐가 써있는 세균 방지, 발열 유지, 내구 착용성. 네, 상품 대신 따로. 이거 진짜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동물 복지. 이거, 이것도 있네. 짠. 패킹할 수 있는 주머니 파우치도 있어요. 진짜 청량 주머니 같다. 근데 이게 이렇게 쪼그매진다고? 여러분, 제가 압축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이 정도? 아, 역시 선출이십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야? 저 태권도 선출이셔가지고 이런 뭔가 물리적인 센스가 진짜 좋으신 거죠. 아, 대박. 대박임. 완전 컴팩트해졌어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이대로 루팡. 이렇게 이 옷고리 말고요. 여기 고리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다른 옷이랑 결합해서 편하게 짠 해서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아무튼 나는 지금 이 옷에 너무 빠졌어. 얘가 진짜 펌프가 너무 오고 있어. 하지만 나의 가방에는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만나자. 한 번 했어. 여기 지금 멋진 언니 오빠 보이고. 그 프랑스 사람들인지 일본 사람들인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랑 일본 제품들이 이 안에도 준비돼 있대요. 간지난다.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진짜 멋있게 생겼다. 국내에 없는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오, 이거 진짜 이거 간지잖아. 사람들이 이거 안에 망사 같은 거 입더라고요. 이게 진짜 간지.
와, 이거 에베레스트 갈 때 이 셋업으로 가는 거 아니야? 히말라야 갈 때 너무 멋있어. 이렇게 걸어다니겠죠? 멋있다. 릴레가 1921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데고, 이렇게 샤모니 이런 데서 필드 테스트를 거칠게 해가지고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멋있는 것 같아요. 플래그십 스토어는 프랑스, 일본,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런칭을 했대요. 거기가 지금 여기 청계산점인 거고, 여기 지금 세 번째고, 저는 산을 좋아해요. 네 번째 손가락을 다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손가락. 제가 오늘 청계산을 10km 탄 다음에 서울랜드에 갈 거예요. 아마 엄청 추울 거기 때문에 서울랜드는 또 야외 놀이동산이니까. 지금 빠방한 패딩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빠방한 애를 찾았어요. 빠방 얘네들 거의 이거 진짜 침낭임. 이게 진짜 침낭. 침낭을 입고 다녀야지 춥지 않게 또 놀이기구를 한껏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찌제로 포텍스 다운 자켓. 이거 약간 신상임. 이게 진짜 가벼운 게 포경량 포텍스. 제 침낭도 포텍스 소재거든요. 어쩐지 침낭 같다 했어. 진짜 가볍고 대박이다 이거. 이거 포켓이 여기 옆에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 여기 또 있어요. 주머니가 하나, 둘, 겨울에 들고 다니는 거 진짜 많은데 진짜 얘는 수박 천재다. 안주머니도 있고. 안주머니 수박 천재인. 여기 안주머니 또 있어요. 이거 와인 색깔 검정색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예쁜데. 사장님 이거 제일 작은 거 있나요? 서울랜드 렛츠 기리돈. 패딩은 나한테도 필요하다고. 아 네. 아 부드러워. 진짜 감촉 미쳤다. 너무 부드러워. 진짜 이게 진짜 꿀장갑이다. 잠이 부족한지 계속 잠 얘기만 하고 있죠? 이게 쪼여가지고 대박.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또 쪼일 수도 있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일단 예쁜 것도 예쁜 거고. 어 너무 풍신풍신하고 너무 좋아요. 살까 말까. 사장님 저 이거 하나 할게요. 오 모든 자켓은 모두 네.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네. 모두 말아도 돼요. 오 진짜 침낭 같다. 엄청 조그만해졌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완전 우모복으로 입으면은 딱일 것 같은데? 를 가방에 채워놓고 서울랜드 렛츠 기리론. 어? 어? 잘 들어갔어. 얘는 보들보들 털은 넣어주고 얘를 입고 얘 구경을 또 해볼까요? 여기 포인트 컬러도 너무 예쁘고. 신상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야 멋있다. 샤머니 프랑스 두둥. 와 기어 진짜 멋있다. 나도 히말라야 가면 저런 거 쓰는 거야? 와 이거 뭐야? 무슨 프랑스 사람들은 발도 한 50cm 되나 봐요. 대박이다.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역사가 이렇게 1호고 아니면 2호고가 많이 봅니다. 감성 봐. 진짜 너무 예뻐. 이 패션 컬러가 미쳤어. 여기는 이제 2층에 오면 2월 상품들이 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오! 여기는 somewhere outside. 여기 되게 유니크하고 여기 멋있다. 헉, 나 지금 대박인 거 봤음. Somewhere outside? S-O-H-C? 그러니까 suck. 이거 진짜 멋있다. 헉,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좋은 브랜드 알아갑니다. 짜잔. 예. 예쁜 게 너무. 사고 싶었어. 그니까요. 지금 안 제 눈 보이죠? 저희 진짜 야간 화산 톡 하겠는데요? 구입했다. 없으면 안 사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사야겠어요. 펌프도 오고. 와 이거는 나단 입구입니다. 입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이 다 일로 다니. 공항복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 곧 길이라서. 물통이 두 개나 들어가요. 진짜 짱짱한 뭐야? 저 그동안 윈터골인 줄 알고 윈터골이라고 했는데 원터골이었어. 어쩐지 네이버에 검색해도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 윈터골로 검색했어요? 네. 나 저희가 어떻게 갈 거냐면요. 여기 지도에 없네? 아니야. 여기서 매봉을 갔다가 옥녀봉으로 갔다가 저기 서울랜드로 빠집니다. 서울랜드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뿌리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교회 나가서 저희 나름 단풍 구경 왔네요. 아직 남아 있어요 단풍들이. 아 너무 좋다. 이쁘에만 이렇게 빨갛게. 그러게요. 옆에 분 얘는 당상해요. 얘네가 좀 늦장불이나 봐요. 떠나야 하는데. 아직 뭐 편안하네요. 아 그죠. 산책이네요. 아직은. 이따가 계단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센터에 머리를 찾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요. 맑아요. 어제 또 비가 왔다고 이렇게 물도 흘러줍니다. 비 오고 오니까 좋네. 아 나무 너무 예쁘다. 메타세콰이온가 봐요. 예쁘다. 와. 여기까지만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면 돼. 근데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빡센 네. 코스를 갈 거예요, 아마. 무려 10km를. 말이 없어지면 큰일 났네. 말이 없어지는 중.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도 체력이 저질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쪽으로. 약간 계단 지옥인 것 같죠? 와 더워요. 야 이게 옷이 보온력이 미쳤어. 잠바 잠깐 벗고 올라가 볼까요? 아, 누가 내 몸에 라면 끓였나? 춥네요. 이거 입고 있어서 내가 추운지 몰랐구나. 어머 안에 너무 예쁘다 보아. 얘 허리 이런 데를 조여놓으니까 확실히 몸에 온기가 나가지 않고 보온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비밀의 보따리도 챙겨왔다고요. 맛있는 게 많답니다. 매니저님이랑 온다고 신나가지고 먹을 거를 엄청 싸왔어요. 엠보싱 휴지 같아요. 잔수하게 생겼어. 네. 그래서 땀이 금방 말릴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 파티가 시작이 된 거로군요. 저 무슨 꽃이 펴 있다 했거든요. 보라색 꽃이 펴 있어. 장갑임. 뭐야. 힘드시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미 힘드시고. 아니 또 그러기엔 또. 그럼 천천히 갈까요? 네. 춘춘. 등산 메이트가 생기니까 너무 좋네요. 숨 차서 말을 많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말 몇 마디라도 섞고 합니다. 말은 아껴요. 대화는 이따 내려갈 때 아시죠? 아 떠들면 안 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까까까 그려 반가워요. 그려. 제가 약간 드루이드 기질이 있답니다. 동물들이 주변에 꼬여요. 대답해 주는 것 같네. 절대 청계산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등산화 기능이 있겠지 해서 신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 운동화였다. 근데 저기 보이지 않나요? 어디요? 제일 높은 곳 다 왔죠? 다 왔어요. 대박.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오아시스라고 아세요? 아 너무 좋네요. 쉬엄쉬엄 땀이 흐르는 중. 고소한 냄새가. 아 달달한. 그럼 저희 매봉에서 군고구마 먹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야 이건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살방살방 산이 어려운 산은 아니어가지고. 야 어떻게 계단이 이럴 수 있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옷들이 자켓이 가벼워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두둑히 넣어놨는데도 무겁지가 않아서 가방이 가벼워서 좋습니다. 사실 가방에 조금 무게가 있는 거 다 음식이에요. 저 원래 혼자 올 때는 잘 안 먹는데 그 매니저님이 계시니까 제가 같이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금세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악마 같은 놈들. 그러면 잠깐 뜨실까요? 준비되면 얘기해주세요. 저를 버리고 가주세요. 아 진짜로요? 지금 이 정도 남았을걸요? 나 요즘인 것 같다. 어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쉼터 있다고 해놓고 올라가서 쉬는 게 더 낫대. 야 이따가 놀이기구 타고 내려오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너무 높은 데가 이게 애매하죠. 어? 오! 저희 합체를 했습니다. 화이팅!
아 이런 길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아 내리막길이에요. 내려간다는 뜻은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쵸? 네. 내려만 만큼 더 올라간다. 기쁨을 주고? 맞아요. 그냥 놀리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쵸? 내려가지롱! 이따 더 올라갈 거지롱! 하지만 이 잠깐의 행복이 그걸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좋다, 좋다. 아, 너무 좋다. 다 왔어요, 진짜? 15분 올라갔는데 다 온 것 같은데요? 힘을 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더 나지 않죠? 그쵸. 거짓말이었죠? 너무 눈에 보이거든. 정자 있고, 우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기분 괜찮아요. 어? 렛츠고? 네, 일단 후회하겠지. 그러면, 약, 아파트 7, 8층인가요? 네, 계단으로. 제가 저희 집은. 네. 2층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야! 아이고. 무슨 계단 높이가 사람 무릎만 해. 등산할 생각에 설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기 전까지만 설렌 것 같아요. 진짜 계단이 사람 무릎 높이에요. 네 발로 가야 돼. 역시 등산인들은 다 희망고문이야. 안전히 가세요. 꼭 고문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에도 계단이. 야, 저게 마지막. 어, 저 진짜 마지막 계단이다. 저 봉우리 있죠? 물 깔짝하고 갈까요? 곁땀 말려야지. 그래도 더 시원한가 보다. 땀 빠지면은 이제 또 산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일 2산? 처음 PT 할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느낌이야. 아! 2주치 다 하는 거야. PT 안 가도 되겠다! 오래 쉬면은 피로물질이 막 쌓이잖아요. 이렇게 쌓이기 전에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더 분출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비들이 증발하고 있나봐요. 아, 뷰가 없음. 다 왔는데 계단이 늘어나는 중. 약간 누가 자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지금 복붙 여기 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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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붙. 아 누가 자꾸 길을 복붙해. 아 잘라내게 해주세요. 와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공기에 결이 약간은 부들부들했는데 되게 날카로워졌다. 겨울바람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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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반바지에 나시를 입으셨다는 뜻은 저렇게 입어도 춥지 않을 정도로 몸에 열이 난다. 고강도다. 두둥탁. 여기 헬기장이네. 매봉 여기. 15분 더 걸린다는데요? 600m 더 가라는데요? 고개를 오르지 않고. 너무 행복하네요. 야. 근데 그거 진짜 하다가는 내일 진짜 깔딱했다. 이게 라스트 판 같죠? 라스트 팡! 마지막 같은 길이 많았는데. 그니까요. 어, 이게 끝 같은데? 하면은 더 있고.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안녕하세요. 물문 바위다. 여기 한번 여기. 세 번 지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감사합니다. 이러자라, 이러자! 세 번. 두 번. 세 번. 화이팅! 이런 스팟이 또 하나 있어주면은. 야, 다 온 줄 알았는데? 저위 같아요, 그쵸? 이제 봉우리 딱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 느낌. 아, 낮잠 자고 싶은데? 역시 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음산하기도 했다가 막 체온이 막 급감했다가 급증했다가 이래서 진짜 레이어링 옷들을 잘 챙겨 다녀야 된답니다. 그런 가벼운 것들도 여러 개 챙겨서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마지막 최종 이게 진짜. 최종. 맞아. 최종 진짜. 진짜 최종. 계속 복사 붙여넣기만 했더니 최종군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다 왔어요. 어 아니네. 매봉은 100km 100m 100km래. 매봉이 예. 다 온 줄 알았더니 매봉 100m.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매봉 가서요. 잠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 왔다. 짜잔.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도착. 진짜 찐 도착. 진짜 최종 도착. 아 살짝 거치면 진짜 예쁘지. 여기는 파래요. 어, 그러게요? 거칠려나 봐요. 따뜻하게 입어주고 방풍이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단단하시죠? 미적지근. 진짜 따뜻해가지고 이거 안에 품고 있으면 커피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
더 드실래요? 따뜻해. 커피가 더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 안녕하세요. 네. 좋은데 오늘 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이야. 바람 북서기 잘 북서 북서풍 타고 북서기 잘 북서 잘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오드리 예쁜 하고 여기 다 저기 날맞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지금 구독자요? 지금 10만 2천 명. 따라다니면 착 들어오고. 네. 어 누구세요? 막 이러고. 누구 가셨나? 이제 하산해 볼까요? 옥녀. 되면 한 달에 얼마 버냐? 한 달에요? 광고 들어오니? 얼마 못 벌어요. 무슨 광고? 이거 밀레. 나도 밀레 샀다야. 아 진짜요? 샀다야. 어 밀레 장난. 17,000원. 야 이거 대박이다. 짜잔.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청송?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 돈이요. 부자야? 부모가 부자야? 아니요, 제가 다 번 돈입니다. 뭐에서 벌어요? 전 유치원 교사하면서 벌고. 네. 돈 번 거야? 23살? 1억 마련해, 5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유튜브 하는구만. 아, 그렇진 않았어요. 기도 세 번 하세요. 와! 세 바퀴 돌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아까 세 바퀴 돌았거든요. 아니 아니. 네, 저 저희 학과 둘 다 세 바퀴씩 돌았어요.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잘 돌아갔죠. 돌았어. 어? 저기 동행분이 표정이 네. 변치 말라고 돌았어. 친구 찾게 해주세요. 저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네. 모든 걸 기록을 했어. 네. 저기 며느리가. 어, 대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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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나무에 대해서. 어. 야생 사과나무. 홀린듯이. 아, 진짜요? 와. 언제 나왔지? 와. 재밌다, 재밌다. 아. 하하. 산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싱겁던데. 불안하시죠? 이 애기 업은 것 같고. 아 뭔가 나한테 다 최적화돼 있어요. 이제 갈림길에서 옥녀봉 1.4km 이제 거의 내리막길일 거라 생각합니다. 산까지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왠지.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만져도 돼요? 어, 어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예뻐? 어 너무 귀엽다. 기분이 엄청 좋은가 봐요. 와 주체하지 않는.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바른 구동이어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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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야 이것도 깔딱이다. 그냥 여기 이 산은 온종일 다 깔딱이에요? 깔딱 고개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아 하늘도 뭔가 열리고 있어요. 옥녀봉 810 금방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계단쯤이야?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우와 무슨 이파리가 새 둥지처럼 돼 있어요. 오 옥녀봉이다. 정상도 있어요. 옛날 봉이요. 오 서울대공원이 보이나 봐요. 여기가 경마공원이고 저기다 그쵸? 저희 목적지 저기까지 걸어간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만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약 2시간 정도 걷는다. 할 수 있다. 짜잔. 서울랜드로 가려면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수쭉수쭉 이렇게 또 포켓에다가 쇽. 그럼 여기서부터는 과천시라는 얘기네요. 여기서부터 서초구, 여기서부터 과천시. 서울에서 과천으로 넘어왔습니다. 가빠르다. 여기 조심해야겠어요. 사람 많이 안 지나가서. 네, 진짜 야산 느낌 나요. 야, 아, 이게 등산이지. 야, 이런 길이 재밌어요. 계단은 약간 지루한데 이런 데는 약간 좀 나의 스텝을 어디를 밟을지를 막 고민해가면서 약간 드디어 어드벤처 느낌이 난다. 야, 낙엽 진짜 조심해야겠다. 오, 조심하세요. 저보다 잘 타시는 것 같지만. 아 이렇게 하면 금방 내려가겠다. 내리막길에는 이렇게 내려가면 수박이 죽어요. 할 때마다 얘가 이렇게 덜렁거려서 보니까 찍찍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묶으면 안 덜렁거릴 것 같아요.
오 굿! 완전 고정됐다. 하! 와 바람 봐 바람. 안녕 낙엽들. 왔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올라가요. 뭐지? 근데 이거 맞겠죠? 이거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길이? 힘풀림. 저는 콜라. 콜라요? 아, 탄산. 벌컥벌컥 마셔야지. 간다. 대박. 우중 서울랜드. 특별히 지금 저희 우중 산행하고 있어요. 어렴풋이 소리가 나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갑자기. 다 온 것 같은 느낌에. 그니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내리막길이 최종일 것 같죠? 최종 못. 최종. 비가 와도 행복합니다. 와, 놀이동산 불빛. 모자를? 쓰자마자 몸속에 있는 열기가 모자에 갇혀있던 게 확 나와요. 더운데요? 와, 진짜 대박 다 왔어. 그리고 속세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민질민질해서 엄청 미끄러워요. 우와! 등산화는 괜찮은가요? 아, 역시 제가 무슨 발레 슈즈 같은 걸 신어가지고. 아! 와, 대박. 저도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근데 하필 다 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니까요. 비가 저희를 축하해주나봐요. 그동안 더웠으니까 좀 시원하라고. 몸 좀 씻어라 너희 하면서. 대박! 와, 야, 두둥. 서울랜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일로 입장하면 될 것 같지요? 야, 사람들 다 우산 쓰고. 아 진짜 무슨 일이죠? 수산하네요. 사람이 없어 보임. 철, 일단 이게 말이 안 돼요. 샤타. 앞에 다 도착했다. 와 했더니 동문 주차장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 그래요? 금방 가겠네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같이 쓰려고 했는데. 있네요. 대박. 그럼 우리 각자 그 커플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거 가져 뭐. 너에게는 아이고. 아 코끼리 열차다. 끼니 아저씨 랭커가 썸이래. 오랜만이다. 그니까요. 와. 와. 아 너무 좋다. 야. 저 산을 넘어왔거든요 저희가. 그니까요. 미쳤어. 저 산 넘어서 서울랜드 오는 사람 있을까요? 서울랜드. 비가 쏟아져요. 우중설엔. 와, 이 빗줄기 미쳤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너무 감동인데요? 그리고 유튜브 생각나는 시간을 보내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곁담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옷이 진짜 잘 발라요. 약간 화장실 다녔더니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 털보송이를 입고 이 위에 껴입는 걸로. 따다단! 오! 박수 해놨었는데도 빠방하네요. 와 지금 너무 더운데요? 저 지금 저 날씨 변한 거 몰라요. 저 너무 따뜻해요 진짜. 킹 받네. 저거 하나 남았다고. 꺄! 서울랜드. 서울랜드 노래는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뭔가 리뉴얼 됐다고 하긴 했어요. 네. 그러기엔 좀 오래돼 보이긴 하죠. 아 좋다. 나무랑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와! 자. 예! 아,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시는 거 겁나 많아. 어, 진짜요? 어, 그러네요. 지금 써있네요. 예쁘다. 어, 햇살 너무 좋다. 바이킹 탈까요? 바이킹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렛츠고! 끝에 타야겠죠? 당연히 끝 아니에요. 저 사실 무서워가지고 도전해볼게요. 와우! 애기도 잘 타는데 어떻게 해!
와. 와. 자, 이게 지루하다고요? 아, 좋긴 하다. 아, 재밌다. 대박. 와. 바람이 막. 이제 하나도 춥지 않거든요. 이게 점매는 게 또 있어가지고. 오케이. 지금 내 물건 어딨지 하고 찾는데 여기 분명히 넣는데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었죠. 자, 핫팩 쓰세요. 손시려우시니까. 저는 지금 시려울 게 하나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주머니가 네 개여서 다 맡기세요. 제가 다 여기 넣어드릴게요. 얘가 왜 이래? 원래 이렇게 달달거려요? 와. 출발. 몸은 진짜 짜수입니다. 테스트 끝내시죠. 테스트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비교가 너무 되고 있어서. 와,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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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너무 예쁘잖아. 우와, 예쁘다. 우와, 저 위에서 눈도 나와요, 눈도. 거의 오늘의 판매왕 하셨네요. 저 케첩 뿌려버렸는데 케첩 뿌려도 되나요? 네. 머스타드도 뿌릴까요? 네, 좋아요. 오뎅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요. 오뎅 안 먹어도 됐었어요. 거품. 제가 또 자취를 시작한 입장으로서 설거지 한 판을 그냥 가져와서 내밀고 있으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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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품 바스락 소리 나요. 집에 가서 물만 끼얹으면 세수하는 겁니다. 와, 4천, 평균 4천인데? 그것도 산길로 2만 원. 대박이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